파워 트레이닝에 대해서 잘 몰랐고 매번 이제 데드리프트나 스쿼트를 그냥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하는 훈련만 하고 있었는데 이제 빠르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들을 이제 배우게 돼서 혼자 할 때 이제 중량에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파워 트레이닝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제 파워리프팅이라는 종목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좀 잘 하기 위한 어떤 전위성을 많이 이제 도출시킬 수 있는 그런 동작들 많이 배웠고 이제 또 이제 운동을 하면서 통증적인 부분을 그냥 아 이거 달고 내가 평생 운동을 해야 되나 싶기도 했었는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많이 개선돼서 굉장히 좋았습니다. 교수님께서 전통 욕도 방식이 아니라 그걸 이제 선수 트레이닝으로 풀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뭐 근신경계적인 부분과 또 뇌 쪽으로 그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. 교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뛰고 같이 땀 흘리시면서 해주시는 실습이 진짜 좋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운동에 좀 뭐 고강을 해야 되는 시퀀스나 그런 고강 운동들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고 선수들한테 역도를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적용을 하고 똑같은 자세일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의 교수님만의 그 신경학적인 부분들 원리 이런 것들을 좀 잘 풀어주셔서 선수 트레이닝에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.